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최이버주는 이 댐 부장이 50만 위에는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깜짝같이 낚아챘었는데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댐 부장이 회사 사람들 4명이서 이 현금 가방 2개를 들고서 기차를 타고 광저우시 기차역에 도착했었는데 그러자 최이버주과 댐 부장이 친히 마중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댐 부장이 상상도 못했었던 두 놈이 또 따로 마중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후첸과 그의 부하 두 명도 이 인파들 중에서 아만디에 매복해 있는 거였었는데요. 이어 댐 부장과 최이버춘이 나서서 그 네 명을 맞이하였었고 왕후첸 또한 그 네 명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들고 온 가방 두 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 가방의 모양과 칼날을 제대로 기억한 뒤 급급히 차를 타고 부근의 제일 큰 시장으로 달려가서 이 똑같이 생긴 가방 두 개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두 가방은 호텔이 자신들 룸에 가져와서는 이미 준비해놨던 가짜 돈들을 쑤셔 넣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최이버춘 쪽은 어떠했었죠? 네, 최이버춘이 댐부장 쪽 사람들 모두 다 불러 내려가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왕후최는 대뜸 부하 두 명을 이끌고 그 호텔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호텔 마스터키는 어디서 났냐고요? 최이버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한 달 전에부터 왕후최 일당을 이 호텔에 주숙하게 만든 거였었는데요. 그 목표는 오직 하나, 호텔 마스터키를 만드는 거였다고 합니다. 최이버춘이 조직에는 워낙에 기차역에서 활약했던 도둑놈들이 많았으니 이러한 마스터키를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였었다고 합니다. 이어 댐 부장이 호텔룸으로 조용하게 기어들어간 왕후최는 댐 부장이 가방과 그들이 가져온 가방을 바꿔치기 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이버춘은 쥐도 새도 모르게 50만 위엔을 낚아챈 거였었고 그러면 경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죠? 제일 처음으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이 4명이 돈을 가져왔었던 회사 직원이겠죠. 그 다음으로 유력한 용의자는 댐 부장일 거고 여기까지 수사하는데도 몇 달은 더 걸리겠는데요. 그렇게 이 사건은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었고 댐 부장은 회사에서도 잘렸고 또한 매일 그 경찰서에 불리워 다니는 신세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불쌍하죠. 이어 그로부터 몇 년 뒤 경찰에 잡힌 최이버춘이 이 자신이 입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였었기에 그나마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50만 위엔이 전리품을 나눠줘야겠죠. 최이버춘은 왕후첸과 우텐한테 각각 5만 위엔씩 두고 이 사건에 참가한 기타 부하들한테는 모두 다 만 위엔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에는 만 위엔이 있어도 부자라고 칭하였었는데 5만 위엔씩 척척 주다뇨. 최이버춘은 자신이 부하들한테 이렇게도 통이 컸었다고 하는데 이러니 부하놈들이 그 최이버춘이 주위에 똘똘 뭉치지 않고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큰 건을 성사시켰으니 한동안 쉬면서 이 생활이나 달달하게 즐길까요? 네, 나중에 최이버춘이 잡힌 뒤에 한 얘기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내는 날강도 작업을 진행하는 게가 바로 푹 쉬는 거다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최이버춘 이놈은 이러한 날강도 짓을 아주 즐기는 놈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요번에 광저우시에서 아주 크게 한 건 했으니 최이버춘은 이제 이곳을 떴다고 합니다. 이놈은 한 지역에서 한 건을 한 뒤에 무조건 그 지역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여 경찰 측에서 이놈을 잡기가 힘들었던 건데요. 그러면 광저우시를 떠난 최이버춘은 어디로 갈까요? 네, 이놈은 글쎄 혼자서 기차를 타고 동북의 진저우시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다른 두목들과 매우 다른데요. 한계 조직이 보스이면 이 곁에 부하들을 아무리 척 거느리고 다니면서 큰형님 티를 팍팍 내며 다녔겠는데 이놈은 달랐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다녀서 뭐하니? 그 시간이면 이 조직을 위하여 돈이나 한 푼 더 벌어오라 였다는데 그러면 최이버춘은 왜 갑자기 동북으로 간 거였을까요? 네, 이놈이 전에 동북에다가 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대장으로 멍칭치를 임명하였으며 부하들을 끌어모으라고 시킨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어 1988년 1월 8일 중국 동북인 진저우시에 도착한 최이버춘은 이번에는 또 과연 어떠한 건을 준비한 거였을까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80년대는 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행하면 경제가 확 일어나면서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여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기에는 엄청 많은 벼락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뭐 머리를 크게 쓸 필요도 없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재료가 부족하냐면 알게 되면은 그냥 대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추이바오추는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상품들이 이곳에서 뭐가 많이 생산되는가, 또 그 가격으로 치면 뭐가 제일 많이 받을 거냐를 자세히 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러한 상품들이 거래 내역과 이 서류들, 증명서까지 모두 다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 우텐이 활약이 중요한데요. 이놈이 강철 스태프를 잘 파서 그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인장과 똑같게 만들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추이바오추이 우텐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유독 많이 딸리는 제품들만 골라서 이 거래 내역과 증명서를 준비를 잘해서 만약 이 기회가 된다면 가방에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추이바오추이는 진저우시 한 상업 모텔이 2인실에 묶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2인실은 이 지금의 2인실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곳이 2인실은 한 개 룸안에 침대 두 개가 있는데 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합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생면부지인 사람과 같은 호텔 룸에서 잠자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경우가 없겠지만 그 시절에는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추이바오추이는 2인실에 혼자서 들고는 이 다른 한 침대에 마추만 먹잇감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한 달 동안이나 이곳에서 먹고 자며 기다렸건만 이 마땅한 목표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사업하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으면 또 장사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었죠. 하지만 추이바오추이는 급하진 않은데 이 진정한 포식자들은 항상 느긋하게 기다려야 맛이 나겠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상업 모텔에서는 드디어 한 맞춤해 보이는 여객을 그 추이바오추이 룸 안에 함께 배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추이바오추이는 짱쥬얼린 전이라고 부르는 짱쥬얼린이 자서전을 쳐보고 있었는데 네, 이 새로운 룸 파트너가 들어오는 거였다는데요. 요 아래 위를 쭉 훑어보던 추이바오추이는 매우 흡족해 하는데요. 비록 좋은 브랜드의 옷은 아니었지만 이 깔끔하게 아래 위로 차려입고 머리 또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딱 봐도 전형적인 샐러리맨인데요. 또한 겨드랑이에는 이 두툼한 가죽 가방을 척 끼고 들어오는데 이는 딱 봐도 회사에서 이 구매 업무를 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만났군. 추이바오추이는 책을 척 거두고는 이 담배 한 대를 빼서 건네주는데요. 형씨 어떻게 오셨나요? 이러한 상업 모텔에서 함께 묵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새로 들어온 놈은 담배를 받아 물고 고맙다고 한 뒤에 불을 붙이는 거였답니다. 네, 저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무 합판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이렇게 시내에서 구할 수 있나 찾아와 본 거지요. 여기서 나무 합판은 이 얇은 나무 판자 몇 개를 꽉 붙여서 만든 인테리어 자료인데 네, 이러한 거는 지금은 흔해 빠졌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씨는 뭐하는 분이시죠? 이번에는 그 상대방이 추이바오추이를 보고 묻는 거였었는데 저요? 저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추이바오추이는 이 자신이 위조된 공작증을 척 빼서 건네주는데요. 근데 이 공작증에는 대화시 물자관리국 과장이라고 쓰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은 보통 자기 시 필요한 물자들을 이 대량으로 구매해오는 요직인데요. 와, 이렇게도 반가울 수가. 최 과장님, 저는 명함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이 저는 왕더인이라고 부릅니다요. 만나서 이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근데 이곳 진저우시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왕더인이 묻자 추이바오추이는 피식 웃으면서 나도 당신처럼 이 나무 합판을 구하러 왔어. 우리 시정부에서도 아주 많이 부족하니까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하, 그렇군요. 그러자 왕더인이 이 한숨과 함께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 요즘에 나무 합판이 너무나도 떠서 이걸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요. 그러자 추이바오추이는 아주 자랑을 해대듯 오만한 태도로 한마디 하는데 그 하늘의 별 따기는 좀 오버아이요. 내는 오자마자 이미 다 구해놨는데? 네. 그러자 왕더인이 두 눈이 반짝 빛나는데 구하셨다고요? 내는 이미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며 다 알아봤는데 요 한 조각이도 없던데요? 대체 이 어디서 구하신 거죠? 왕더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담배까지 권해가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하하하 우리 공산당 정부에서 구하는 거야
보통 평민들보다는 많이 쉽죠. 우리는 순산 97 부대라고 이곳 군부대에서 쓰는 나무 합판 5,000장을 구해왔어. 이러한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도 저 군부대 쪽에 가게 되면 없는 게 없다니까. 예, 그러자 왕더이는 그 최버춘이 곁에 더더욱 찰싹 붙는데, 최 과장님, 그러면 그 나무 합판은 얼마씩에 들어오셨나요? 이어 최버춘은 담배 한 모금 깊게 깊게 빨고는 계속하여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나무 합판 너비 1.22m, 길이 2.43m짜리 한 장에 15위엔씩 받았어. 예, 그러자 왕더이는 거의 기겁을 하듯이 깜짝 놀라는 거였었는데, 15위엔이요? 그렇게도 싸다고요? 진정 시내에서 이 도매 가격이 21위엔인데도 물건이 없고 우리 고향에서는 24위엔을 받는다고 해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자 최버춘은 또 한 번 피식 웃는데, 그야 당연하지, 이는 군부대 내부에서 넘기는 가격인데 어떻게 비쌀 수가 있겠소.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 군부대 내 매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 사고 파는 가격으로 이 5,000장을 사도 된 게 아니겠소. 이러한 정부기관에서 출근하려면 빵빵한 사회관계가 없으면 아이 돼요. 그러자 이 왕더이는 이미 거의 숭배의 눈길로 그 최버춘을 바라보는 거였었는데, 최 과장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이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하시죠? 이거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자 최버춘은 이 담배를 물고 가방에서 10위엔짜리 한 묶음을 척 꺼내서 보이면서 큰소리 치는데, 형씨, 이 나라 일을 하게 되면은 밖에서 마시는 모든 술값들을 다 경비로 신청하여서 청구받을 수 있어. 이 맛에 다들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겠어. 자, 갑시다. 오늘 또 나라 돈을 갖고 코가 한 삐뚤어지게 마셔보지 뭐. 그러자 역시 과장님은 다르긴 다르시군요. 그러면 또 한번 시세도 좀 지겠습니다. 이어 그 둘은 한 자그마한 술집으로 찾아가서는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네, 그러자 왕더이는 흡사 입에 꿀을 발랐는지 그 최버춘은 막 축혀 세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두 손 모아 헤헤 거리면서 그 최버춘이 뭘 좋아하게 되면 그러한 얘기만 재잘재잘 거렸다고 하는데요. 최버춘은 이놈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받아주는데, 이어 둘 다 술이 알딸딸해지자 왕더이는 최버춘이 두 손을 바닥 잡으면서 거의 울다시피 얘기를 시작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최 과장님, 저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요번에 저 이 나무 합판을 못 구해가게 되면은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일 기본적인 나무 합판도 없는데 뭔 장사를 하겠습니까? 최 과장님 한 장에 15위엔씩 받았다 하셨죠. 그러면 저 6위엔씩 더 보태서 21위엔씩 받겠습니다. 물론 최 과장님한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아우 한번 구해준다 치고 5,000장을 다 넘겨주십시오, 형님. 그러자 최버춘은 자자, 이 술상에서 이러한 골치 아픈 얘기 걷어치우. 술만 떨어지자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내일에 이 맑은 정신에 다시 보기요. 그러자 왕더인도 이 감히 더 뭐라고 못하는데, 이어 왕더인은 또 계속하여 꼬리를 살랑살랑 저으면서 그 최버춘이 기분을 맞춰줬다고 합니다. 이어 술상은 다 끝났고 그 둘은 호텔에 돌아와서 각자 씻고는 이 침대에 처음 눕는데요. 아우야, 내 그 나무 합판 5,000장을 너한테 먼저 줘도 큰 문제는 아닌데 말이다. 근데 혹시라도 이 소문이 우리 회사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 이 절반통을 잃게 된다 이 말이지. 예, 최버춘이 얘기를 듣자 왕더이는 발따닥 일어나는데, 그럴래가요, 형님. 이게 소문나서 저한테 좋을 게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 다른 건 몰라도 이 입 하나만은 엄청 무겁습니다요. 만약 저한테서 소문이 새어나가게 되면은 저 천벌을 받을 겁니다. 저 맹세할게요. 그제야 최버춘도 이 침대에서 척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아우야, 이 21위엔씩 5,000장이면 105,000위엔인데 이거 현금으로 언제까지 준비 가능하냐? 그러자 왕더이는 내 고향에 이미 모두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 당장에서 내려가서 그걸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요, 라고 하는데, 그제야 최버춘은 이 만족한 듯 머리를 끄덕끄덕이는 거였답니다. 그렇다면 자, 너 이거 먼저 봐라. 아무 문제 없나 한번 확인해 봐라.
최보춘은 이미 준비해온 거래 내역을 그 왕더인한테 척 주는데 너 내일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현금을 챙겨오라. 내는 계속해서 이거 호텔에서 기다리마. 그리고 그 중에 6위엔씨 5천장 3만 위에는 내 몫이지. 근데 뭐 나한테 따로 줄 필요는 없고 다 함께 그 군부대에다가 바치면 된다. 그러면 이 나의 매부가 나한테 또 따로 챙겨줄 테니 우리 직접 스산 군부대에 찾아가서 이 한쪽으로 돈을 내고 다른 한쪽으로 나무 합판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어때야?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왕더인 측에서는 더더욱 안심하겠죠. 군부대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 바로 이튿날 왕더인은 이 최보춘과 인사를 하고는 부랴부랴 고향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 한 차례의 정상적인 거래겠는데요. 네, 하지만 말입니다. 최보춘은 또 다 따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최보춘이 기획한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사실 그는 멍칭 쥐를 보고 이 두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상업 호텔에 주숙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곧바로 최보춘이 곁에 룸에서 말이었죠. 하여 왕더인을 데리고 호텔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 멍칭 쥐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그 왕더인이 얼굴을 제대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어 왕더인이 고향으로 내려가자 이 최보춘은 곁에 룸으로 들어가서 멍칭 쥐와 그의 부하들한테 작전을 알려주는데요. 자 너희들 잘 들어둬래. 내일이 바로 작업을 진행하는 날이 됐겠다. 내가 오늘 먼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매복 장소를 잘 알려줄게. 그리고 내일 약속한 시각이 되면 내가 왕더인을 데리고 너희 매복 장소로 올 거야. 그럼 그때 우리를 만나면 너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꼬바 알지? 어? 그걸로 이 놈들을 그냥 사정 없이 때려 눕히는 것 알았니? 인정사정 봐줄 거 없이 그냥 냅다 죽어라 패면 돼. 그놈들을 때려 눕혀 기절을 시킨 뒤에 이 현금을 챙기고 나오면 끝! 오케이? 이 처음으로 하는 작업인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최보춘은 멍칭치 일당을 데리고 이 형잔답사를 잘 해준 다음에 이제 왕더인을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왕더인 쪽은 어떠했을까요? 왕더인은 이 고향으로 부랴부랴 돌아가서는 현금을 챙기고 곧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최보춘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이어 최보춘이 계속해서 묵고있던 호텔로 찾아와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왔니? 역시 약속을 아주 칼같이 잘 지키는구만. 그러면 우리 곧바로 저 군부대로 올라가지 뭐. 최보춘이 얘기하자 왕더인은 저 최과장님 저 현금은 요 옆에 저번에 우리가 술을 마셨던 술집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서 돈을 찾아서 이 함께 올라가시죠. 네? 최보춘이 눈치를 보자 혹시 그 아는 지인과 함께 왔어? 에이 군부대에서 거래하는데 뭐 위험한 게 있다고. 그냥 우리끼리 올라가면 되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 술집에 먼저 가게요. 이어 최보춘은 왕더인을 따라서 전에 그들이 마셨던 술집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술집 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열 서너 명이나 되는 싸네들이 척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네 사실은 말입니다. 최보춘이 얘기한 5천장이 나무 합판은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었고 이 왕더인은 그 중에서 천장만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천장만 있어도 웬만큼 큰 규모의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충분했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왕더인은 왜 저 이 5천장을 다 가지겠다고 한 거였을까요? 네 왜냐면 그 시절에 이 나무 합판이 워낙에 구하기 힘든 거였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 왕더인은 친한 인테리어 회사 사장들한테도 다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집에 돌아온 왕더인이 아는 인맥들한테 묻자 다들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나무 합판이냐고요. 이놈들은 다들 수백 장씩 이 천장씩 각각 필요했었으며 자기들끼리 금방 다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들은 또 안전을 위해서 지인들을 하나씩 불러서 함께 떠나니 이렇게 13명이나 온 거였다고 하는데
날이는 최보 준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떡하죠? 멍칭 지 쪽에는 지금 3명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3명에서 13명과 붙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능력이 반영되는데요. 그러면 최보 준은 이 갑자기 찾아온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